꿀타래라고 옛날에 임금님들이 드시던 궁중 다가예요. 이걸로 만들거든요. 꿀 덩어리. 밑에 가루는 밀가루가 아니고 옥수수 가루. 딱딱해요. 딱딱해가지고 나무 도구로에서만 구멍을 뚫고 나머지는 손으로 머리카락보다 얇은 16,384가닥의 불씨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가늘고 가늘게. 자, 임금님들께서만 드셨던 궁중 다가 꿀타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가늘고 가늘게.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한 가닥이에요. 두 가닥. 네 가닥. 8, 16, 32, 64, 100에 28, 256, 500에 10, 9가닥에 중간 굵기, 1024가닥에 이렇게 짜잔. 신기하죠? 제가 따라해도 돼요? 우리 집 아니니까. 자, 2048, 4096, 8192, 마지막 16300에 80, 4가닥에 불실이 이렇게 짜잔. 오, 뿌리를 이제 이대로 만드시는 게 아니고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안에는 땅콩 두자, 선전콩 거뭇게 등 8가지 견과류가 들어가요. 이제 견과류 이렇게 듬뿍 넣고 돌돌돌돌돌 맛을 쏙 드시면 되는 거예요.